한요진입니다. 코스프레와 한복을 교차해서 예술로서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복 챌린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매일 한복을 입는 도전을 뜻합니다. 저는 한복도 코스프레도 일상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현대 사회는 서구화된 의복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복을 입고 매일 일상을 영위할 순 없을까, 생활할 순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을 해소하고자 직접 실험으로서 증명을 해보일 마음으로 매일 한복 챌린지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은요, 1년 동안 매일 한복을 입는 것이었고요. 기간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 365일을 지정했습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한데요. 제가 입는 옷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아이템을 한복으로 착장하는 것이었고요. 서구화된 의복 문화에서 한복 자체만으로 풀셋으로 착장을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 의문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템 중에 한 가지 이상을 한복으로 착장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주 4일 정도 외출을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요. 외출하지 않는 날은 한복을 입지 않아도 카운트를 세지 않아서 챌린지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서양복과 한복을 여러 가지로 매치해보는 것이 가장 즐거웠는데요. 평소 입지 않았던 아이템들과 간에 조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복을 자주 입게 되다 보니까 한복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옷을 보고 한복에 대해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한복에 대한 홍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점 물론 있었는데요. 매일 한복을 입어야 한다는 약간 일종의 강박증 같은 게 생겨서 어떨 때는 어거지로 한복을 껴입는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니라 저는 이제 챌린지 도전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겉옷을 한복으로 입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는데요. 두루마기랄지, 도포랄지, 아니면 저고리 형식으로 제작한 점퍼랄지 이런 것들을 입는 것을 선호했었습니다. 왜냐면 겉옷을 한복으로 입으면 속에 입는 옷은 그냥 서양복으로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두루마기를 걸쳐도 입었을 보면은 한복 입은 걸로 보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선호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고리를 입고 밑에다 일반 스커트를 입는 것을 여름에는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입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의를 저고리로 입었을 때 한복을 입었다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딱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의를 한복으로 입는 것을 더 즐겨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마 주간까지는 아직 제가 챌린지 도전해야 할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너무 동영상 제작이 늦어질 것 같아서 우선은 그 한복 문화 주간이 시작하는 그 기간까지 제가 지금 동영상을 모아서 일단 제가 매일 한복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남은 기간이 4일 정도 돼요. 그래서 4일 동안 제가 한복을 입고 일상을 생활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담아서 짧게 짧게 매일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브이로그가 다 업로드 되는 기간은 한복 문화 주간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브이로그까지 올라가면 이번 2022년 한복 문화 주간 동안에 제가 매일 한복을 입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가 증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전이 저 개인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복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께서도 도전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한복진흥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 매일 한복 챌린지를 2023년 한복 문화 주간까지 챌린지로 많은 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챌린지에 성공하시는 분들께는 경품도 드리고 2023년 한복 문화 주간에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한복을 입었다는 이 증명을 어떻게 할지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단 2023년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 매일 한복 챌린지 성공한 것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모으고 에세이를 작성해서 독립 출판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1년간 한복을 입었던 것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소논문을 작성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한복과 코스프레를 교차해서 예술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복, 코스프레,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악기 세 가지를 조합해서 예술로서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성전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건달파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리그 베다라는 인도의 그 신화를 모티브로 제작한 만화인데요. 그 인물이 사용하는 악기가 하프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저는 그 악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전통 악기 공후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공후를 이용해서 연주를 직접 하면서 한복으로 그 캐릭터를 표현해서 실현까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아주 예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후라는 악기를 비슷하게라도 제작해보려고 목재도 사고 했는데 제가 천을 만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재는 다루는 게 서툴러서 한 1년 동안 시도는 했는데 이 악기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전문가의 힘을 좀 빌려서 이 악기를 제작하고 제가 모양만 좀 커스텀을 하고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20일까지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